세계 전체가 불안한 삶에 처할 위험이 있습니다.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있는 청년들이 코로나 충격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. 과거 외환위기 때 청년들은 닫힌 취업문과 구조조정의 한파 속에 IMF 세대로 불리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. 지금의 청년들도 그때보다 못지않은 취업난과 불투명한 미래로 코로나 세대로 불리며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. 그 어려움을 빨리 해소해 주지 못하면 청년 시기를 넘어 생애 전체가 불안한 삶에 처할 위험이 있습니다. 이른바 락다운 세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청년들에게 적극적이고 대대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코로나의 유산이 수십 년간 우리와 함께할 것이라는 국제노동기구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. 우리 사회가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중차대한 과제가 되었습니다. 정부는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공감하고 함께 나누며 기존의 대책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.